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동현 대표의 픽부터 소개해드리면요. 현대제철과 강원에너지, 한원시스템, 대양전기공업, 셀트리온에스케어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길건우 대표의 픽은 삼성카드, 인선이엔티, 기아, 호텔신라, 태광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드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심사숙고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10가지 종목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 종목 어떡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의 매수가, 목표가, 손절라인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투미주님이 유튜브에서 감기 바이러스는 물리치시고 해피바이러스 전달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분의 우리 댓글처럼 해피바이러스 수익을 주실 수 있는 좋은 종목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기동현 대표님부터 오늘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현대제철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제철. 예, 단기적으로 네. 조금 주가가 부진해 보이는데 아래 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지지선이 나온 거라고 판단이 돼서 네. 또 최근에 기관 수급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업 부문을 보면 전기로, 고로, 그리고 모빌리티 소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네. 이제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전방 산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라든지 3분기 실적까지는 부진을 좀 면치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4분기부터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초입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네. 지금 철광석이 약 20% 정도 가격이 상승을 해줬고, 원료탄은 3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원가 비중이 한 25% 좀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원재료 가격이 계속 유지가 돼준다면 평균 판매 단가를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올리는 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이제 국경절 연휴 기간이 마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재고들이 조금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철강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미 지금 PBR 봤을 때 0.24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 네. 지금 주가로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 시장이 아직 올해까지도 계속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데, 그 외에 이제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쪽에서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제철 시간 딱 맞게 기동현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갈 듯 갈 듯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현대제철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 네, 저도 카드사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요. 사실 최근에 시장 자체가 외부적인 변수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사실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그러면 10월에서 12월 넘어갈 때 저희가 감기 걸릴 때쯤 되면은 사실은 배당주들이 주가가 괜찮습니다. 네. 12월 결산일은 12월 26일, 뭐 25일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반영이 되는 거는 10월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카드가 올해 일반적으로 아마 배당 수익률이 한 8.1% 정도 예상합니다. 네. 기존에 여러 가지 단기 순이익이나 이런 가지들을 본다라고 하면 크게 훼손된 것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 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한 달에 지금 한 60조 원 정도 카드 사용액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개인 심판 꾸준하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까지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훨씬 더 뭐 수익률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요게 회복이 안 되더라도 안전 마진이 8%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저는 단기적으로 보기에도 배당주들의 매력이 돋보이고요. 반대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더라도 안전하게 배당 수익률 8%는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 시기 때 사실 딱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흐름을 본다라고 해도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기관들이 안전하게 배당주 쪽으로 지금 벌써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항상 개인들은 늦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손실을 봅니다. 네. 같이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카드 소개를 해주셨어요. 배당주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놓자, 미리 배당받을 종목을 심어놓자라는 의견으로 삼성카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해 대표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예, 두 번째 강원 에너지고요. 강원 에너지? 네, 최근에 외국인이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점들을 좀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보일러라든지 발전 설비 플랜트 이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2차 전지 생산 설비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단기간에 좀 시세 분출이 강하게 있었다가 최근에 좀 횡보를 해 주고 있는데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등과 좀 수주 계약을 하면서 2차 전지 생산 설비와 관련해서 꾸준하게 좀 성장성이 확인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력 제품을 보면 전기 히터 건조기, 탈철기, 무수수산화 리튬 매출이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경주 공장에다가 무수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유수수산화 리튬 가격의 약 2배 수준, 가격은 2배 정도 비싸고요. 이렇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 무수라는 게 대기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 동사가 최초로 자체 개발을 한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유수수산화 리튬을 무수수산화 리튬으로 완전하게 컨버전 시킨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수 대비해 가지고 양극화할 물질이 약 두 배 정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네. 전력 소모량도 충분히 적고 이제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리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켈을 쓸 때 이제 리튬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니켈은 이제 높은 온도에서 리튬과 합성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생산이 되는 무수수산화 리튬이 네. 중요합니다. 네. 어렵죠. 네. 마지막에 어려운 설명을 쉽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네, 인선 ENT를 인선 한번 ENT.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어찌됐건 2차 전지 쪽에서도 다른 계속 흐름들은 저희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한동안 지금 조금 소외되고 있는 섹터 하나가 뭐가 있냐면 폐배터리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한때 또 핫했 썼는데 최근에 조금 2차 전지가 잘 못 가다 보니까 쉬고 있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에서 보셨던 것처럼 실적이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거든요. 향후에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쪽으로 충분히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선 ENT의 사실은 기본적인 메인 사업 자체는 폐기물 최종 처리 단계 매립이랑 소각입니다. 근데 이쪽은 사실은 이익률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MS 1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크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지는 않아서 향후에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안전하게는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MS 1위를 하고 있는데 건설 폐기물 처리랑 소각 이쪽에 다른 업체들이 사실은 들어올 자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매립장이나 이런 데서도 아마 꾸준하게 현 상태 유지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IS 동서 그룹 자체에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어찌됐건 주력으로 이제 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재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 향후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올해 1, 2분기 때도 보니까 지금 나왔던 수치 자체가 마진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폐배터리에서 35% 정도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폐기물 업체 인선 ENT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뭘까요? 예, 한온 시스템 한온 가지고 시스템. 있습니다. 예, 올해 들어가지고 롤스로이스 최초의 전기차죠. 스펙터에다가 이제 공조 시스템, 전동 컴프레셔라든지 워터펌프, 단독 수주 이슈로 당사의 어떤 품질 경쟁력을 인정을 받은 종목입니다. 네. 주로 이제 OEM 형식으로 납품을 하는 단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상반기 매출을 보면 4조 7천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은 2천억 정도 나왔네요. 작년 동기간 대비했을 때 한 16.7% 그리고 영업이익은 125%까지 증가하는 꾸준한 성장세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비용 상승분을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판가에 전이를 시켰다라는 게 최근 호실적의 이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가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글로벌 고객사들이랑 이제 비용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증가분의 약 85%까지 모두 정산을 받은 것을 보면 이제 전기차
2차 플랫폼에서 한온 시스템이 상당히 어떤 협상 우위에 있다는 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북미라든지 유럽에서 전동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임러라든지 BMW, 포드, GM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들까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 전환의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내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사 중에 전동화 대응을 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5개 정도인데 그중에 한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수요의 가시성이라든지 시장의 지배력은 오랫동안 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6초나 남았는데 뭐 끝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온 시스템까지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기아입니다. 기아. 아, 부품 말고 완성차 가야죠. 네. 아, 뭐 기아가 이제 사실은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나고 있고요. 네. 다른 것보다도 결론은 이제 미국 시장 쪽에서 최근 들어서 현대 기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나가는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잘 나가는 게 이게 그냥 고점 아니냐라는 것들도 분명히 우려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저는 아직까지는 재고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아직 피크아웃은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미국 시장 재고 쪽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신차 재고 일수가 짧으면 잘 팔리는 거고요. 그쵸? 길면 안 팔린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재고 일수가 굉장히 짧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빨리빨리 회전이 되면서 수급이 어느 정도 괜찮게 가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EV 쪽은 여전히 기아나 현대가 점유율 쪽에서는 꾸준한 상승세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거. 네, 3분기 때 매출이랑 영업이익 보니까 전망치이긴 합니다만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 대비하면은 283%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만 괜찮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수급이 또 바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비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환율 많이 올랐죠.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5, 106 노리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결론은 이 수출이 주력인 기아나 현대 입장에서는요. 네.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환율 효과까지도 사실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 네, 오늘 또 이제 앞에서도 배당 얘기했었잖아요. 네. 단기 순이익을 기아는 평균적으로 20에서 35% 정도 배당을 하다 보니까 아마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까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부품주 한온 시스템과 완성차 기아 시청자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네, 대양전기공업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조선주라든지 조선기자재 종목들 소개가 최근에 방송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조선 그 조명 관련된 기업입니다. 선박용 조명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LED 조명이라든지 방폭 조명 등을 공급을 하고 방산 부문 쪽으로 이제 항해 통신 장비라든지 배선반 등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90% 점유율을 갖고 있고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는 약 조명으로만 33%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대한특수전지를 통해서 이제 잠수함용 축전지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부문에서도 장비들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팔 전쟁과 관련해서 방산주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 부문 중에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고 매출이 좀 고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용 ESC 부품입니다. 이게 압력 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 차량 왼쪽 하단에 보면 이제 차 흔들림 표시가 있고 ESC라는 센서를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체 타이어나 이제 차량의 압력을 보고 차량의 모습을 이제 조절을 하고 차량 자세라든지 제동력을 만들어주는 센서인데 이런 부분들의 매출이 갑자기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2019년도까지 ESC 매출이 34억 원에 불과했는데 2022년도에만 169억 원으로 약 4배 정도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센서들이 일본에서 이제 수입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방 고객사에서 꾸준히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실적은 이제 작년에 한번 창사 이래 네, 좋습니다. 네. 대양전기공업까지 역시 이번에도 자동차 관련된 또 방산으로도 엮여져 있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 길 대표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단체 관광객 중국에서 허용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사실은 초반에 조금 움직였습니다. 네. 근데 바로 이제 얼마 못 가고 수급이 쭉 빠지면서 이제 조정을 많이 당했는데 그러게요. 저는 조금 이게 이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3분기 때 의외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긴 했습니다만 기대치보다 야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라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려고 해도 사실은요. 호텔 숙박 자체가 이미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 채워져 있는 예약률이 너무 높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자리가 부족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항공편에 대한 증편도 한 달하고 냈지만 3분기 때 반영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증편도 반영이 되는 게 4분기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연말 같은 경우에는 호텔 쪽도 사실은 특수입니다. 네, 비용 자체가 뭐 이제 저희도 연말 연시에 호텔 예약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거의 3배 가격입니다. 평상시보다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중국인 관광객들 오면은 면세점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인천공항 면세점 외에도 신라 면세점을 좀 그래도 해외 쪽 매출을 받쳐주는 게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입니다. 네, 글로벌 이제 탑3에 들어가는 이제 공항인데 여기에 사업권을 또 4년 연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에서 살아나는 뭐 매출에 대한 회복세들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최근 들어 조금 조정당했던 시점 자체가 매수할 수 있는 적기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 중국인 관광객 더 오게 될지, 그리고 오히려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찬스인지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셨죠. 네. 근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장미님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7만 원에 20% 비중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반대 의사 문자를 받으셨답니다. 네. 아마 그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보유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 대표님,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저는 뭐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니까 종목을 가져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지금 합병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이제 이달 말입니다. 23일인가 임시주총이 열리고 있는데 그 양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찬성 공고가 나오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셀트리온 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이나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사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약 21% 그리고 17% 정도인데, 지금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를 따르는 패시브 펀드 비중이 상당히 두 개 종목이 다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합병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됐을 때 패시브 자금들이 또 양사에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이미 외국인이 11거래일 연속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급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두 회사가 합병이 됐을 때 낼 수 있는 시너지가 상당합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출 원가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제 유통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매출 원가 비중이 약 70%나 되고, 이걸 이제 셀트리온에서 사온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인데, 두 개가 합병이 되게 되면 셀트리온의 매출 원가가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제 입찰 경쟁을 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북미라든지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죠. 이거의 바이오 시밀러가 유플라이마인데, 유플라이마가 최근에 급여 처방집에 지속적으로 등재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장미님이 질문을 주셨으니까 어쨌든 결론은 계속 끌고 가는 게 좋겠다 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어요. 7만 원에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뭘까요? 네, 태광입니다. 태광. 네, 벌써 마지막 종목이에요. 아니요, 일부의 마지막 종목. 네. 네, 태광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피팅 업체, 네, 넘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팅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다가 조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당하는 게 뭔지,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조정당하는 건 저는 수급 때문이라고 봅니다. 뭐 실적뿐만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수급에 대한 균형 때문에 딴 데로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저점에는 매력이 부각되는 시점에는 다시 수주와 실적이 뒷받침 되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괜찮은 기업들은 이렇게 꾸준하게 어찌됐건 상단 올라가면 매도하고 저점 오면 매수하고 하는 전략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태광이라고 봅니다. 상반기 수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어요. 왜 줄었냐를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보니까 원자재 가격 많이 떨어졌는데 야, 가격 좀 낮춰라 라고 했는데, 태광 같은 경우 지금 피팅 업체들은요,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주를 안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매출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3분기 때도 아마 선별 수주를 지속하다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률이 피팅 업체는 사실은 항상 한 자릿수였거든요. 지금 최근에 20%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진이
괜찮다라는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분기에는 신규 수주들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가장 큰 게 이제 샤힌 프로젝트 남아 있고요. FLNG 수주 또 남아 있고요. 여러 가지 수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플러스 알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강까지 이렇게 두 분이 5개 먼저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